경찰관들이 교통 단속이나 의전을 하며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 사이카라고 부르는데요. 특히 시민들이 급박한 상황일 때, 그러니까 응급 환자나 수능 날 수험생들을 수송해주는 고마운 일을 합니다. 그러려면 최고의 운전 실력을 갖춰야 하는데, 오늘 경찰의 날을 맞아 최강의 사이카 요원을 선발하는 대회가 열렸습니다. 장동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우렁찬 배기음을 내뿜으며 오토바이가 출발합니다. 400kg 넘는 대형 오토바이를 한 몸처럼 다루는 경찰관들. 일명 사이카 요원들입니다. 복잡하게 꼬인 곡선 코스를 능숙한 코너링으로 헤쳐나가고 묘기와도 같은 운전 솜씨를 뽐냅니다. 지켜보는 관객들은 탄성을 내지르고 안타까운 실수에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외빈 경호와 의전, 교통단속과 응급환자 이송은 물론 수능 때면 수험생들을 실어 나릅니다. 경찰의 날을 맞아 최고의 사이카 요원을 뽑는 경진대회가 열렸습니다. 기동 경호에 꽂힌 사이카 주행 실력을 겨루기 위해 전국 14개 시도청에서 29명의 에이스 요원들이 참여했습니다. 저속 주행과 직진 장애물, 곡선 코스 경주 세 종목을 겨룬 이번 대회에선 서울청과 전북청 대원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전북경찰청 교통수사대 화이팅! 사이카 화이팅! 매일매일 조금 투자를 해서 그렇게 연습했던 것이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이카 요원들은 다음 달 16일 치러지는 수능에서도 수험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TV 유선 장도우입니다.